네, 안녕하세요. 음주가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음주가무의 아나운서 하태성입니다. 오늘 재료를 딱 보시면 뭐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지 없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칵테일 바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저번 칵테일에서 먹어본 게 너무 맛있어서 오늘 직접 그 칵테일을 만들어 보려고 재료들을 이렇게 쫙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목말라서 빨리 만들어 봐야겠어요.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들어볼 칵테일은 피나콜라다인데요. 지금 코코넛 밀크랑 파인애플 주스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아, 저희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칵테일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만들어보고 나서 좀 실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 한번 가보죠. 먼저 보드카 30ml를 넣어줍니다. 역시 보드카라서 그런지 일반 소주랑은 향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원래는 파인애플 주스를 넣어야 하지만 저희는 파인애플 주스랑 오렌지 주스가 반반 섞인 주스를 사용했습니다. 주스는 80ml 정도? 다음은 코코넛 밀크인데요. 코코넛 밀크가 진짜 맛있습니다. 고소하면서 달달해서 아주 중독될 것 같은 맛인데요. 코코넛 밀크는 45ml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흔들어 섞어봅니다. 이렇게 잔에 따라주는데 아... 너무 많이 따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 피나콜라다 완성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피나콜라다를 만들어 봤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들어 볼 칵테일은 깔루아입니다. 깔루아가 이게 보니까 이 깔루아 원액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걸 이용하면은 저희도 좀 칵테일바 못지않은 칵테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깔루아 리큐르를 넣어줍니다. 이 깔루아 리큐르는 이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냥 홀짝 마셔봐도 커피 사탕 맛이 나고 진짜 맛있습니다. 깔루아 리큐르는 45ml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유를 넣어줘야겠죠. 우유는 아주 조심조심히 잔 벽에 흘려서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는 이유는 층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우유는 많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넣으시고 조금만 마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핑크색 빨대까지 딱 뽑아주면은 깔루아 밀크도 완성! 자, 두 잔의 칵테일을 다 만들어봤으니 이제 한번 마셔보도록 할까요? 니들한테 먼저 먹어볼게. 이렇게 피나콜라다는 내가 아까 한번 먹어봤어. 나 피나콜라다 좋아하니까 내가 어때요? 그때 마셨던 피나콜라다랑 맛이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마셨던 피나콜라다가 더 맛있긴 해.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본 칵테일 중에 최고가 아닌가. 이번엔 깔루아를 또 먹어봐야지. 이게 이렇게 층이 되어있는 게 진짜 이쁘잖아. 잘 만들었어. 괜찮아. 근데 이걸 섞어야 된다는 게 마음이 좀 아프다. 잘 잡아주세요. 내가 한번 먼저 먹을게. 헐! 근데 이거는 뻥 안 치고 진짜 우리 먹어봤던 깔루아 맛이랑 똑같고 깔루아 우리가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아. 부드럽고. 아, 진짜? 어, 우유를 저지방 우유를 썼어야 돼. 근데 진짜 우리가 더 맛있어. 아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아니 진짜 맛있어. 오늘은 나는 깔루아 그때 3등 줬잖아 내가. 깔루아 1등이 오늘. 오늘은 진짜 맛있어. 오늘 뭐야? 왜 이렇게 부드러워? 나 어. 이번 오늘 깔루아를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 계속 들어가. 부드러워서 맛 맛이 와. 야. 이만큼이나 마셨어. 아~ 거의 그냥 진짜 커피 우유 마시듯이 먹어버렸네. 이거 먹다가 이거 먹기 싫어. 아니, 이거 너무 세고 이건 부드러워. 국과극이야. 세고 향긋하고 뭔가 좀 정말 과일 느낌 나면은 이건 정말 좀 부드러운 우유 느낌이 훨씬 너무 강해가지고. 야 얘가 다 먹고 있어. 야 빨리 내놔 안 되나? 예전에는 벌칙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진짜 이건 대박이다. 이래서 재료를 좋은 걸 써야 돼. 자, 오늘 저희 칵테일 바에서 먹어본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피나콜라다랑 깔루아. 근데 두 개 다 너무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칵테일 중에 오늘 방송에서 만들었던 이 두 개의 칵테일이 가장 훌륭하지 않았나. 이제 거의 진짜 바텐더가 다 되지 않았나. 이제 너무 맛있어서 한잔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음주 생활을 위하여 음주 가문은 계속됩니다.